And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진짜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진짜 진짜 놀랐죠. 이게 바로 딥페이크를 이용한 가짜 동영상. 딥페이크 우리 딥러닝 해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의 딥러닝이란 거 하고 이제 페이크하고 합친 거죠. 페이스 맵하고 인공지능을 합쳐가지고 동영상을 합성하는 기술입니다. 페이크 뉴스를 넘어서 동영상 자체가 이제 가짜로 되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직접 말하는 것으로 지금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너무 깜짝이었어요. 아니라는 거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었어요. 특히 이게 지금 2020년 대선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딥페이크 때문에 모두들 이게 엄청난 우려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 딥페이크 영상을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합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진만 있고 프로그램만 있으면 전문가들만큼 저렇게 정교하게 예,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악용할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이런 기술들을 오히려. 극단적인 예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미사일을 북한한테 발사했다.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돌기 시작한 다음에 전 국제사회가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 그렇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일도 벌어질 수 있는데. 혹시 이 딥페이크 영상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있기는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눈을 깜빡거린다든지 뭐 머리를 이상하게 움직인다든지 영상을 골라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문제는 딥페이크 영상 기술이 그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정교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I'm sorry, Lester. This is going so well. 딥페이크는 정말 너무나 똑같아서요. 이 진위어부를 밝히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조작된 거다.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그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서 이미 많은 파장이 일어나버린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2020년에 지금 어마어마한 이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 다운으로 뽑아봤습니다. 뭐 미국 정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딥페이크 이번 주 다운으로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